재미나는 소리인데, 하여간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새벽 기도도 하고,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뭐 걷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또 교회 또 재미있잖아요. 여학생들도 있고, 또 새벽 기도 핑계로, 또 기도, 잠도 같이 자고,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고, 제가 성격이 약간 좀, 지고 좀 편했는데, 열심히 교회나,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복음도 모르고, 소위 기독교란 종교 생활이지, 복음으로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도 예배당 안에 엄청난 숫자가 전혀 복음 없는, 그리스도 없는 소위 기독교 교인 상당히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의 큰 실수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신앙을 평가할 때 되게 열심을 보고 평가해요. 뭐 일정 부분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얼마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으로 자유함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주변 자주 맴돌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나 성령에 대해서나 거듭남에 대해서나 진리는 관계없이 소위 기독교인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할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캐나다의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는 우리 책을 쓰기를 복음의 원수가 세 가지다. 예수 없는 기독교 교육, 캐드릭 철치. 그러나 예수 없는 기독교 교육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볼 때는 몰라요. 다만 그게 그거지. 근데 그런 문제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그래도 열심히 이게 믿는 것보다 나갔는데 우리 예수도 안 믿고도 신학교도 뭔지 모르게 일단 내가 원했던 공군사관으로 들어갔어요. 제 공사 신입계생인데 진해 입학을 했어요. 1학년 때 서울을 올라왔습니다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소위 교회생활. 근데 마음속에 소원은 소위 사관생도가 조종사가 꿈이 할 텐데 조종사는 관심도 없고 나는 목사가 된다. 여러분 그 동양성교 임동선 목사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분이 공군의 군종감이었어요. 그분을 보면서 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분이 공군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설하게 되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뜨겁든지 간에 불신자도 다 모여요. 절대적인 존재고 그분이 딱 두 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93세로 어쨌든 그 모든 가운데 한 사람의 조종사가 되는 것보다도 목사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 나는 공군 군모에 돼야 된다. 내 별명이 목사입니다. 목사. 졸업 앨범 보면 별명 목사. 공사 만토를 탁 걸쳐있고 성경을 끼고 그 성경은 보통 성경이 아닙니다. 강대상 성경. 별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끼고 폼을 잡고 외출 갈 때도 사관생도가 성경을 끼고 외출 다니고 완전히 뭐 나는 목사 폼을 잡고 제가 사관학교 4학년 때 설교를 시작했어요. 제 부산 처음 나간 교회가 부산 좌천동 교회라고 아주 행편없는 그 동네 교회인데 저는 비행기를 마침 안 타게 돼가지고 주님의 인도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안 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훈장교가 됐는데 왜냐면 군목과 제일 가까운 병가가 정훈장교입니다. 왜냐면 막 강연 댕기죠. 공산주의 비판, 민주군대 다 모아놓고 또 이런 거 하지요. 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중에 신학을 가고 싶었는데 공군 대의 때 중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장로의 신학대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침례교 교인이었는데 대전 침신에 대학 인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군에서 근래는 보낼 수 없다. 사관 출신 장교인데 어떻게 인가 없는 대학을 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때 종신도 인가 없었어요. 감신, 한신, 서울신, 장신 네 개밖에 없었는데 장신을 이제 다 가게 됐는데 시험도 치르게 됐는데 공군 참모 총장은 결재했는데 국방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장교가 파견 가려면 국방장관이 결재가 나야 됩니다. 공군 총장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파견 교육인데, 그 사관 출신도 가끔 그 서울대학이나 파견 보내서 학위를 따게서 사관의 교수가 된다든지, 전공과목을 이제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 속에 중요한 지금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도 거의 포기했습니다. 낙심을 해가지고, 주님 뜻이 아닌 것보다 내 혼자 계룡산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인생은 목사님 뜻이 아닌 것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 나이가 불과 26살 때인데, 철부지하게 산골을 헤매고 타락한 사람처럼, 타락은 아닙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부흥사 신형균 목사님 아시죠? 얼마 전 그분 소천 10주년 예배를 봤어요. 벌써 참 세월이 그리 잘 가요. 그때 신형균 목사님 옛날 얘기니까 서울역전 가를동 주소 바로 염천교회 목사로 심호했어요. 아침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와서 악수를 하면서 하는 말이 전부 알았으니까 장중이 그 신학 가는 게 어떻게 됐지?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오게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안 된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말이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보라 그래요. 김철환 장로라고 육군 대령 출신인데 기독정 회장도 하고 독신한 장로이신데 그분 찾아보라 그래요. 뭐 그분이 별도로 기도한 것도 아닌데 보통 던진 말입니다. 그 한마디 역사기 시작해요. 참고로 여러분 필요하면 좀 매마시면서 영적 단계가 몇 가지겠는데 첫째는 기쁨의 단계. 예수를 덤비고 나면 참 기분 좋잖아요. 교회 나와서 복음 모르다가 복음을 알았다든지 기도도 받았다든지 치료받든지 주님 역사를 하면 참 기분 좋잖아요. 괜찮은 말로 와이레 존도 너무너무 좋다고 말입니다. 기쁨의 단계. 그런데 항상 기뻤으면 좋겠는데 갈등의 단계가 또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축복도 되는 것 같지 않고 11조 복받는 거를 11조 내자면 그 다음날 회사에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막 갈등이 벌어져요. 또 나한테 전도한 집사가 개돈 떼먹고 도망을 가버렸다. 이게 뭐인가 이게 도대체. 또 목사한테 실망을 당했다. 이런 갈등이 온다 그 말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의 단계였지만 갈등이 오다가 세 번째 조금 지나게 되면 이해를 해서 굴복의 단계가 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리 예수입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해지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실수할 수 있겠다 이해를 하게 돼요. 그까지는 더 깊이 들어가면 조화의 단계를 그래요. 완전히 합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혼연일체가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이걸 조화의 단계 완전히 일체가 돼버리면 믿을 때 하나가 됐지만 실제가 안 되잖아요. 이걸 신분상과 실자상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신분은 하나가 되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누리게 되면 조화가 돼버려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른 설명이 많습니다만은 예수와 내가 연합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게 믿음인데 어떻게 서로 들어가게 되느냐. 한쪽이 한쪽에 들어가지 어떻게 서로 들어가느냐. 예를 들면 인천 앞바다 월미도 앞바다에 빈 사이다병을 집어넣게 되면 사이다병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병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다병은 물 속에 물은 사이다병 안에 서로 들어가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받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아멘. 서로가 들어간 상태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이건 합법적으로 믿었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삶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되었습니다만 누리지 못하다가 완전히 누릴 때 그걸 무슨 단계? 조화의 단계를 그래요. 예컨대 여러분께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람이 탁 나타나버리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발이 브레이크를 탁 밟잖아요. 발이 밟고 보면 머리에서 지시가 떨어지지 않은가 도 사실 지시가 떨어졌잖아요. 본인처럼 느끼지 못하지만 지시가 떨어져요. 순간적으로. 그걸 머리와 발이 조화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별도로 기도 안 해도 말 한마디 던지도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이게 평소에 이가발 성령 충만 그런 말 좋겠습니다만은 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영연 목사님께서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과 조가 됐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별도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굴 찾은 말 한마디가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 별 기도도 없이 그분께 전화를 걸었더니 그분이 말이 국방부 누가 안 된다 그랬냐고 인사 과장을 그랬더니 하이 그 사람은 육사 동기동창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라고 내가 전화해 줄 테니까 뭐 그 다음 매일 생략하고 그래서 해결이 돼가지고 김성은 장관이 국방장관 됩니다. 결제를 통해서 풀타임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사관 출신 장교가 장관에 신할 때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입니다. 김성은 장관이 장관 그만둔 후에 그분이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또 나와 같이 부흥회도 다니고 공군 대위하고 장관이 함께 부흥회했다. 아이고 예수 권세 많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국방장관 때 공군 대위 하나가 신학교 보내달라고 결재가 올라왔다. 국방부 참모가 다 반대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그분 얘기입니다. 조종사가 죽는 수도 있는데 하나 죽었다는 생각 그냥 보내주자. 그래 결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사건이지만 제 생에 있어서는요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날 내가 성민교회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신현경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볼 때 아찔한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옷깃만 서쳐도 부부가 되는 수가 있잖아요. 우연찮게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창하는 바람 같은데 작은 만남으로 인생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신영균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제가 신학교를 공부하게 되고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았어요. 사천 병장 군무하다 사관학교 군무하다가 공군에서 또 유학을 보냈어요. 남친의 장학금으로 그 텍사스 사우스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출입하게 됐는데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장로의 신할 때입니다. 기숙사에 앉아서 몇 사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복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3학년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터 들어보셨습니까? 시도하는 그분이 우리 학생 1학년 몇 사람 모아놓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죄인임을 깨닫고 심판을 깨닫고 사망을 깨닫고 죄와 심판과 사망은 종교도 율법도 노력도 학습도 세례도 침례도 참아도 힘써도 윤리 도덕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는 예수의 피가 해결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도로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주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잖아요. 믿기만 하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도중에 훈련 받다가 죄님을 깨닫고 심판 깨닫고 사망 깨닫고 죄와 심판 사망의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의 피가 플라톤 지서스 쿠라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이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미 오래도 이미 내 모든 죄를 덮어둔 것이 아니고 깨끗이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때 내가 놀랐습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제가 그 전에 12년 동안 내 나름대로 믿었어요. 열심히 교회도 나갔어요.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율법 지키려고 애도 써보고 11조도 내보고 설교도 하고 이미 그때 내가 설교를 900번쯤 했고 부흥회를 30번쯤 했는데 좀 복음 모르다가 단순한 메시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그 말이 딱 놀랐어요. 얻었다. 난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얻었다네. 이게 참 이상하다.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때 성령이 내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아멘.
선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물이라. 선물은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거듭나고 구원 받았는데 내 말의 포인트는 뭐냐니까, 구원은 철저적으로 은혜고 선물이고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행해 나버리면 주님을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지가 하는 것이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영어로 표현할게요. You have been saved. 제가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에는 잘하는데는 이해하시 바랍니다만은 You have been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that gift from God. 이게 중요한 것은 한마디 덧붙여보면 You have been saved. Not depend upon what you have done. But depend upon what God has done. Right.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기초한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에 구원은 기초한다 안 한다? 기초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기초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해놨잖아요. 당신은 당신을 구원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을 구원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이건 믿음이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래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예배당 안에 얼마나 잘못된 사상 때문에, 종교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윤리 도덕이 들어오고 캐톨릭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헷갈려 있는지. 개신교 특징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이 다 해놨으니까. 제가 훈련받은 영성학교 오클라호마 털사에 내 26년 전 훈련받았는데 걔네 세익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류의 제 문제는 다 끝났다. 그건 많은 구원설이냐? 아니다. 아직도 죄인은 존재한다.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 편에서는 다 끝났다. 끝났으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단순한 복음입니다. 완성된 구원이십니다. 이뤄놓으신 구원입니다. 뺄 것도 보탤 것도 없어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여 보면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말은 사실 말하면 은혜 믿음 다 구원이지만 거기서는 분석해보면요, 믿음이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아멘. 알고 보니까 내가 믿었다는 믿음조차도 누구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전부 다 주님이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가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하셨다. 아멘.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됐다.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되게 하셨다. 아멘. 사실 내가 했잖아요. 너 결심했잖아요. 등록하다 섰잖아요. 신학인파 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주제 내거나 내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에베소서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얘기였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에베소 2장 9절 마이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의자라 이제 못하게 한다. 전혀 행위로 쓸 바에 없어요.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의 율법과 노력과 수고는 쓸데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행위는 쓸데 없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말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0절이 또 대답을 해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줄 쳐세요. 만드신 바라, 이건 워크맨십,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최고로 만든 존재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받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 하나님이 글작품이다.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좀 하라 해야 된다. 위해서. 여기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인했습니까? 위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구원은 은혜로 믿으면 되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목표가, 결과가 선한 일 쪽으로 가야 된다. 위해서. 따라서 위해서. 결과입니다. 결과. 아멘. 다시 말하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By grace, through faith, for good works. 아멘. 아, 제가 영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제가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영어 실력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제 경상도 사투리 영어 아닙니까? 아, 경상도 애가 이민을 왔는데 영어를 니바 무웠나 디쥐 디너 니바 무웠나, 이게 경상도식 영어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경험인데, 아, 제가 유학을 왔을 때, 텍사스 왔을 때 제 공사 출신 목사라고 미 공군사는 코너스프링 있잖아요. 설교 초청이 왔어요. 내가 뭐 영어로 설교를 해봤나. 미 공사를 갔는데요. 군복 입고 갔습니다만은 공군 소령 때인데, 야, 미 공군 사관의 큰 유리배당인데 딱 올라서니까요 앞이 놀랐습니다. 수백 명 공군 장교 사관생도 전부 다 미국 앞이 노라니까 얼마나 머리가 노릇구멍에 앞이 놀랄 수밖에 없지. 급하니까 주여, 난 저는 사실 고등학교 수학은 좋아했는데 영어는 원체 근본적인 의학적인 소질이 없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감동을 줘요. 설교는 하나님의 사비지 너 사비 아니다. 믿음으로 믿어붙여라. 뭘로 믿어붙여라? 또 둘째 감동하여 영어로 설교하는 네 책임이지만 그 알아듣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돼요.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은요, 비록 부족하지만 급할 때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급할 때 예수가 일어섰잖아요. 아멘. 얼마나 급했으면 얼른 봐달라고.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for good works, 선행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은 아니다. 선행이 구원에 도움됐단 말도 아니다. 전적인 은혜와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로 뭐가 나타나는 게 마땅하다. for good works, 선행을 위하여. 아멘. 아멘.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선행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선행이 되어진다 말이지,
너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의 선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윤리 도덕과 차이입니다. 이게 새로운 이야기인데 들어보세요. 예전적 모세 율법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힘으로 해보라 그 말입니다.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새 언약 보험에서는 같은 효도지만 에베소 6장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아멘.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네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선행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는 거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냐. 오늘 침례교에서도 그런 설교했습니다만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고 댕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몰라버리면 참 미안하지만 절망입니다. 많은 분이 물어요. 그거 뭐냐고. 내가 대답을 해요. 10시간 가르칠 걸 1분만에 설명해 볼게요. 우리 설교하잖아요. 성령 가르치잖아요. 신방하잖아요. 11주 하잖아요. 주일 지키잖아요. 그 고개 청소, 뭐 구제, 오만 거 때마다 뭐 당에 열고 다 하잖아요. 주님은 물어요. 앉아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것이 네가 하는 거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냐. 아멘. 네가 하는 것은 억만금을 바쳐도 아무리 모범적인 사람이 된다더라도 몸을 불살라 바쳐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다. 그 신념이지, 네 보람이지, 네 재미지. 너들끼리 하는 것이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좀 되니까 폼 잡고 댕깁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 딱 한 가지만 기대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아멘. 받으시면 아멘. 아멘. 누가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가. 난 필라 땅에서도 이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예배당 짓고 일생을 몸 바치고 오만 집회 다 하고 그 자체고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지. 내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오늘 누굴 만났더니 목사님 나는 이 교회 창립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섭섭해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일본 동경에서 성시운동본부 세미나하고 조창기를 했는데 온종일 성령공부를 하세요. 목회자 세미나. 대표 장로가 제일 동포 아주 부자 대표 장로가 성시 회장인데 저녁 식사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앞으로 나는 어떤 경우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하여간 보통 문제 아닙니다. 선행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으니까 다 주님이 했다 그 말입니다. 찬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벌이 말한 모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제 공사 동기생이 84명 졸업했는데 18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소위 때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에 부딪혀버리면요 시체도 간데 없어요. 근데 이번에 물어보면 실제로 조용사는 손톱 발톱을 머리를 깎아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 6월달에 호주하고 피지 집회를 갔는데 시드니 순복이 엄청나 큰 교회입니다. 또 그 지역에 몇 군데 뭐 멜본하고 이렇게 네 군데 집회를 쭉 했는데 한 번은 시간이 있어서 아침에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왜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고 주님의 감동은
복음 때문이다. 복음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복음을 빼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삶 소망이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행도 복음 때문에.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는 거지. 누가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고백을 믿음을 하는 사람은요, 은퇴할 때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약간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국민묘지 갈 자격이 있어요. 20년 장교 생활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국민묘지 안 갔으면 싶어요. 군묘지는 어쩔 수 없이 조직 어떻게 어쩔 군대에서 하는 묘지니까, 이제 군대는 아니지만 국립현충원인데, 그런 중령 장령이 목사자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난 어쩐지 주 앞에는 필요 부족하지만 목사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반 진담 반 농담으로, 난 국민묘지 이제 그만두고 무덤 조그맣게 외탕처럼 시세를 좀 만들어가지고 비석에 이거 좀 썼으면 좋겠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난 그거 한마디 하고 많은 사람이 메시지를 받도록. 아일랜드의 노벨 수상자인 그분이 죽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죽거든 내 무덤 앞에 비석에 이래 글자를 쓰자고 죽은 다음에 글자를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훈을 주려고. 내용이 뭔지 알아요? 너 의형부형 살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집사님. 장동훈 집사님 이름 하나 참 좋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 간단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 대방동 공군 보람회관에서 윤자중 장군 비롯해서 장관 총장 출신 대령 영관 장군들로 40명 모아놓고 생명에서 가르쳐 이 말을 했습니다. 장관하신 어른들, 총장 출신들, 장군님들 존경합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 장관 아무리 시기하지만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장군 되는 것도요. 어쨌든 뭐가 있으니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니까 모든 게 추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끝까지 남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추억으로 끝납니다. 계급도 명예도 재산도 추억으로 끝납니다. 믿음 지킨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십시다. 선행.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금이다.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말은 동네에서도 있는 빛이다. 집안에 말 아래 두자고 등경 위에 둔다 했으니까 집안에서도 빛이다. 따라서 동네에서도 빛이다. 집안에서도 빛이다. 우리는 집안에서도 빛입니다. 밖에 나가도 빛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몇 가지 메모를 해보세요.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데 첫째는, 네 가지인데 첫째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 선행 행함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둘째, 믿음은 구원의 뿌리고 행함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셋째는 좀 더 재미있어요.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 의롭다 이 말은 온전다 이 말은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개념 아닙니다. 의인 이 말은 믿음을 의인됐잖아요. 인간이 훌륭해졌다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됐다 그 말입니다.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 행함 선행입니다. 사람을 사람 앞에서 의롭게 한다. 이해가죠? 사람 우리의 행동을 보잖아요. 말투, 인상, 태도 보잖아요.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함과 믿음은 두 수레바퀴 같아서 바람새가 맞아야 돼. 물론 믿음이 더 중요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니까 믿음 있고 선행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 선행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네 번째가 기맥힌 말인데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목사님 하지 말까요? 아깝다 아까워. 네. 목사님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맥의 표현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고 이건 다 아는 얘기죠. 행함은 그 믿음을 의롭게 한다. 아 멋져. Good words justify the pers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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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Faith justify the person, the man. Good works justify the faith.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 관계됐단 말입니다. 선행은 그 믿음을 의롭게 한다. 멋지죠? 목사님 멋지다 그래, 멋지다 그래요. 멋지죠? 선행은 당신의 믿음이 진짜로구나. 이걸 인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부딪히지 않느냐. 같은 성경인데 사도 바울은 주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선행을 강조해요. 이게 부딪히지 않느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참고로 바울 서신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됐단 말은 창세기 15장에서 끌고 옵니다. 단순한 믿음.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란 말은 창세기 22장에서 끌고 와요. 이게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삭을 바친 거, 행함이 있는 거. 그건 그렇고 야고보스가 결코 구원 받는데 행함이 도움을 준단 말이 아닙니다. 읽어보면 야고보스 행함 강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행함에서 구원 받는 말이 아니고 오직 믿음, 그 믿음은 행함을 생산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이게 뭐가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저녁에 엄마가 야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맞잖아요. 그렇죠? 밤 10시에 아침 7시 이불에서 나오라 맞잖아요. 얘가 엄마 헷갈립니다. 언제는 들어가라 하고 언제는 나오라 합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까? 통하는 겁니까? 사실은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야지요. 아침 이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들어서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통한다 그 말입니다. 절대 한 성에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행해지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이 잘못하면 율법적이 되어버리는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잘 들으세요. 율법적이라면 모세 오경이 율법인데 확대해서 가면 사람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율법입니다. 확대해서입니다. 사탄의 작전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예배당 안에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종교를 교회 안에 끌고 왔잖아요. 지금 예배당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얼마나 도움은 되지만 복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도움되는 걸 하는 곳이 아니고 복음을 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는 착한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고 생명의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이 말 이해 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정의 불타는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불타는 사람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세례요한, 우리 마지막 주의 종들은 세례요한처럼 정의롭고 세례요한처럼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우리끼리 한 말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주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율법과 선 요한의 때까지요. 예수의 세례줌으로 세례요한 기능은 끝이 납니다.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이해 갑니까? 그리스도 왔잖아요. 천국복음이 왔잖아요. 인계수 했잖아요. 세례주면서 세상제를 넘겨버렸잖아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요한이 계속 돌아다녀요. 율법을 써먹겠어요. 누가 왔는데? 천국이 왔는데? 복음이 왔는데? 계속 써먹겠어요. 헤롯 앞에서 사대기하면서 동생 부인 뺏었다고 말은 맞는 말이지만 율법을 지금 써먹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롯을 사대기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인도를 해야 돼요. 이 말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결국 도끼에 맞아 목이 달아나요. 우리 목사님들요, 강단서 율법을 써먹으면 때가 되면 교인들도 목이 달아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율법은 옳고 그름을 계속 따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계속 가르치면 목사가 옳은 일을 할 때는 우리 목사 존경해요. 실수하면 교인들 견디지 못해요. 왜?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적든지 기억하세요. 율법은 어느 사건이 생길 때 판단해요. 복음은 진단해요. 율법은 정죄해요. 복음은 대답을 줘요. 율법은 죽여요. 복음은 살려요. 기독교 안에 지금 율법적인 프로그램과 율법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모세율법은 그리스도 예수가 올 때까지 믿으시면 안 된 모학선생으로 그 기능이 끝이 났잖아요. 천국 복음이 왔잖아요. 예수님 왔는데 요한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우리 심이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신방도 안 했잖아요. 왜 네가 돌아다니느냐? 내가 왔는데, 천국이 왔는데. 이 말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 교회 설교나 근본적 구조를 안 바꾸면요,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돼 지금. 복음적인 구조로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 내릴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생명의 법을 하는 거냐? 야고보서 요 1장 야고보서 1장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22절 1장 22절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선행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듣기만 하지 순회 자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선행을 하지 아니하는 그 말입니다. 그는 그걸로 자기 자신을 흘러보는 사람 같아서 죄에 찾으러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걸 잊어버리거니와 뭐 그건 아는 얘기죠. 그걸 말씀을 얼른 고쳐야 되잖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다 보면 자유롭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봐. 이게는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율법. 꽂혀가세요.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율법. 다시 찾아보세요. 자유롭게 하니까 복음. 그리스도 율법. 꽂혀놓으세요. 고린도 전서 9장 21절.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 율법을 본 적 있나요? 거기 나와요. 그리스도 율법 산상수훈 같은 복음적인 율법, 그리스도가 사는 수준, 믿는 자.